엔터 방송 배수정 기자 승인 2019.0 3.01 21시 43분 댓글 배수정 기자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진국 씨에게 8,700만 원을 가로채 간 천소라의 정체를 따라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1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4.0대의 평범한 공무원인 김진국 씨는 온라인 채팅을 통해 알게 된 여성 천소라 씨와 연애를 했다는 내용을 소개했었다. SBS 궁금한 이야기 Y 방송 캡처진 국 씨는 예쁘고 애교가 많으며 월 3천만 원 수입의 사업가의 딸인 소리 씨를 보고 사랑에 빠졌다고 했다. 하지만 사실 진국 씨는 그동안 한 번도 소라 씨를 실제로 본 적이 없었고 그가 확인한 건 소라 씨의 사진과 음성, 짧은 영상뿐이었다. 게다가 부잣집 딸이라던 소라 씨는 어머니의 수술비 명목으로 진국 씨에게 25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아냈다. 이후로도 틈틈이 10만 물결표 600만 원 정도 위 돈을 받아내고 지난 8개월간 진국 씨 가보낸 돈은 무려 8,700만 원이었다. 그는 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를 썼고 빚쟁이들이 회사로 찾아오는 통에 몇 개 들어간 직장마저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오피스텔 보증금을 빼 소라 씨에게 저버려 갈 곳이 없어진 진국 씨는 세차장에서 일하며 찜질방을 전전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을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고 소라 씨는 진국 씨를 만나러 오겠다는 약속을 100번을 하고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방송이 나간 후에 방송국으로 제보 전화가 오게 됐다. 제보자는 자신의 사진 이천소라라는 이름으로 방송에 나왔다고 하면서 자신의 사진이 블로그 등을 해서 사진이 노출돼서 도용이 된 것 같다고 했다. 게다가 제보자의 음성은 진국 씨의 걔 보낸 영상 속의 목소리와 전혀 달랐다. 이후 진국 씨가 받은 패턴대로 돈을 빌려준 남자 제보자가 한 명 더 등장했고 제작진은 진국 씨를 만나서 이 사실을 알렸다. 또 진국 씨에게 천소라가 궁금한 이야기 Y 방송을 자신도 봤다고 하면서 용서해 줄 테니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SBS 궁금한 이야 기와이은 매주 금요일 밤 8시 55분에 뱅송 둔다. 그만 이야기 와이 전문 킬러 아들에게 아버지 살해 30에서 50명 살인 지시의 연쇄 살인자로 만든 공범의 정재는 궁금한 이야기 와이 머리카락 기부 미스터리 고씨는 28일 간산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나 궁금한 이야기 와이 안수 기도의 비밀 어머니의 사망 원인을 찾는 아들 기도원에선 무슨 일이 궁금한 이야기 와이 산 부인과 의사, 맨손에 젤 발라서 넣고 다리 벌린 사진 찍은 메모리 카드를 숨긴 이유는 궁금한 이야기 Y 온라인 채팅 여에게 8,700만원 보낸 남자 8개월 제 얼굴도 못 본 여자친구 행방은 꿈 그만 이야기 Y 박수무당 육도령 성폭행 후 허벅지 칼로 찌르고 동료 무속인님 신시키고 아이 둘 유부남 궁금한 이야기 Y 장애인 강간염이 용의자 아동성 범죄 욕구 사이코패스 같은 기호의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궁금한 이야기 Y강 진 여하연 쇠 실종 사건 면소 판결 받은 남자 남자아이 성추행 사라진 비디오 테이프 궁금한 이야기 Y강 진 연쇠 실종 사건 유 역용이자 6월 괴담 편지의 진실은 궁금한 이야기 Y 데이트 폭력 피범법 벤 본네트와 블랙박스 충격적 폭행 영상